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오늘 네. 이재명 대표가 또 불출석 예정인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? 그러니까 평생을 남 탓하고 그다음 남 욕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의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걸로 해가지고 자기의 마치 유능한 것처럼 포장하는 이제 이런 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또 죄를 또 자기의 어떤 허물 같은 거는 전부 다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한테 다 돌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도 변호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유죄 심판받을 거 아니까 자기가 살 길은 오로지 탄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재판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빠져나갈 길이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참 그 좀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 앞에 좀 최소한 양심 있으면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. 이재명 대표 계속 안 나오면 증인 출석 계속 거부하실 건가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습니다. 뭐 이제 재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. 네. 이제 뭐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진술도 네.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정확히 어떻게 진술하셨나요? 일단 뭐 제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들었던 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상황 그대로 예. 다 검찰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그 저기 그 아마 그때 다 조서에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